정신 맞추는 주사 맞추는 거. 야! 출근하고 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요. 일찍 퇴근했어요. 오늘 한정된 그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찍 오셔가지고 20분 빨리 퇴근했습니다. 백신 주사 맞추는 거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주사 맞을 때 옷 여기 할 보일 수 있게 옷 이렇게 좀 잘 정리해드리는 그런 거 맡았고, 지금은 11시 5분이지만 3분이고요. 시계가 빠른 거예요. 참치김치찌개. 버섯 칼국수. 왜 이걸 샀을까? 곱창이나 사지. 통장 4번, 지갑은 필요 없어 갖고, 마스크, 반팔 입었어요. 어제 엄청 더워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반팔을 입었습니다. 어제 파스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제 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시큰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였어. 나 아파. 닦아줍시다. 손잡이. 와, 너무 더워요. 믿기지 않겠지만 너무 더워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출근 완료. 퇴근했습니다. 3시 28분이고 엄청 빨리 요거는 쓸 수가 없는데? 포카티 짜잔. 아, 이뻐.
예뻐. 귀여워 죽겠네. 아침에 와터컬러 넣었었던 얼큰 버섯 칼국수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근데 이 냄새가 너무 약간 방구 냄새 나가지고 그 썩은 방구 냄새가 되나? 네. 그런 냄새가 나서 별로예요. 비비고 실망이야. 먹고 다시는 안 사야지. 원래는 흰색도 같이 샀었는데 핑크만 먼저 왔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소 지점 도로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친구 집들이 처음으로 넷이 모이는 자리인데 저희가 선물을 하려고 동물을 키우거든요. 멍멍이 모양으로 이렇게 지점 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아이사산, 아크릴감, 투명무광 바니쉬, 그리고 지점토.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시계를 샀고 붓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용 색칠 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도 아이클레 경력이 있거든요. 같은데? 그 됐다. 너무 일찍 일어나버렸어.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일찍 깼지 뭐예요. 바지락 순두부 양념에다가 얼큰 버섯 칼국수, 이거 칼국수 넣었습니다. 이 양념은 맛이 없어서 순두부 양념으로
왔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지금은 3시 20분이고요. 엄청 빨리 퇴근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롯데 몰 도착했어요. 야! 내가 이거 어제부터 먹고 싶었다고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국물도 넣어볼까? 아, 진짜 맛있어. 아침에 국수를 먹었지만 또 먹고 삼시세끼 국수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새우도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네. 한 겹이야, 한 겹. 연어만 4개 사면 맛있겠다. 이것도 색 칠해야 되는데 언제 칠하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겠어. 2분야 2.5배냐. 정말요? 네. 짜잔! 오! 완전 이쁘다. 예쁘죠? 이거 엽서, 그거 향기 나는 엽서인가, 이게? 아니. 아. 그냥 엽서야. 아. 예쁜 엽서. 우와. 예쁘지? 와, 여러분. 오늘 햇빛 비치니까 너무 이쁜데? 그치? 이거 방향제지, 이거? 어, 맞아. 오. 이거 걸어놓고, 방향이네요. 걸어놓는 거. 고마워.
이거 이뻐. 이거 이뻐. 너무 귀여워. 화풍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거 정말 개봉식인가요? 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네. 두 분. 오, 잘하셨어. 눈 떠주세요. 수현님과 이거는 피트, 피트랑 같이 사는 야, 아 선아, 선아님과 그죠? 야 너 왜 금손했냐? 야 너무 이게 예뻐. 금손이라고? 야 진짜 이거 선아 이거 한두 수연 해준 거야? 야 너무 예뻐. 너무 닮았어. 대박 이거 한두 수연 해준 거야? 어. 야 감동이다. 대박. 고마워. 야 진짜 예쁘다. 그래? 예쁜데?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예쁘다. 이거 뭐 인형주 같아. 어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 그래? 맞아. 나 약간 배민 그 약간 짜장면치 그거 같아가지고. 아닌데? 아 색깔 망했어. 너무 예쁜데? 아니 민초 좋아하잖아. 어 그래? 아니 이런 청년 대박이야. 진짜 너무 예뻐. 일단 뭐 올려놔도 되게 물결 같고 예쁘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고요.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갈게요. Let's go. 출발했습니다. 가자. 일하러. 강화콩푸 왔어요. 퇴근하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힐링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얼큰 우동이랑 증정으로 받은 베이컨 김치볶음 이렇게 해서 야식 먹겠습니다. 가자. 보이시나요? 밭을 붙였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공연치고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큰시큰하네. 그럼 저는 내일 만나요. 안녕. 얼큰아, 얼큰 칼국수 먹으러 왔어. 오늘 지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졸려요. 생활 패턴이 바뀌려나 봐요. 베라가 쉬는 날이라서 알바 편집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2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막 디자인하다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편집을 못했어요. 그러면 금요일에도 편집 못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 금요일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한 방에 가는 게 없어서 내려서 한 10분 동안 걸어다녔어.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왔는데 그래서 그냥 자전거 안 타
안 타고 버스 탔어요. 이제 자전거 탈 걸. 그러면 일하러 가볼게요. 알바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야. 그래야 힘차게 일할 수 있지. 나 동생 거 반 나눠야 되는데. 자. 떡이 맛있다. 떡 진짜 맛있어요. 양념에 배인 떡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비 오고 좀 쌀쌀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옷을 많이 껴입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보이게 옷을 내려야 되는데 많이 껴입으셔가지고 좀 내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사 맞을 때는 반팔 입고 가세요. 반팔은 그냥 이 옷만 까면 매번만. 가벼워.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해줘야 돼. 나 안 나와. 우리 200만 구독자님은 보고 계신다고. 주꾸미는 부족하다면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어요. 오르막 떡볶이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게 떡이 엄청 커요. 고등어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계좌연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언박싱 해볼 거예요. 52개? 2개가 왔어요. 일단은 여기 긴 박스부터. 액정 보호 필름이고요. 강화유리고, 이게 그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께서 이 액정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지문도 안 남고. 난 필름 샀는데. 아, 여기야?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잘못 온 줄 알았네. 아이, 참 말라. 근데 이거 왜 준 거야? 여기. 아, 이렇게. 또. 내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 똥손이기 때문에. 이거 왜 준 거야, 근데 진짜. 가이드. 아, 가이드래요, 가이드. 다음. 이거는 텀블러입니다. 제가 그 여기 위에 영상에서 굿즈 리뷰들을 했었는데 또 새로운 굿즈 텀블러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할게요. 요거는 10,000원 이상 넘으면 추가로 스티커를 서비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잔, 감사합니다. 이 스티커 갖고 싶다. 어! 잘 못됐어. 내 맘 찢어진다. 버려. 짜잔! 맛있겠지? 아니, 맛있겠죠. 아니, 뭐 못했어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갑니다. 마시면 되는 거. 다음. 짜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짠! 또 하얀색이 왔어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예이! 안경, 안경! 이쁘죠? 와우! 이거는 프린팅 단백질입니다. 짜잔! 이쁘네, 생각보다.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둘, 셋. 헉! 여러분, 목이 엄청 작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너무 작아. 길이는 완전 저의 키에 맞는 오버핏, 이쁜 오버핏인데 여기가 엄청 답답하네. 엄청 작아서 괜찮습니다. 만원 주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택배 온 것도 다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 저 접종했습니다. 주사가 많이 남아가지고 예약자들이 안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맞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맞았습니다. 그렇죠. 15분 이상 반 먹었고 3분 남았습니다.